패러디 이런 거 그거 아니야. 정든님이 올 최초로 화면이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영화가 아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영화는 한 번쯤 보고 싶은데 돈 주고 보기 아까운 영화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저희는 No time, no she, no time, no she, woo, no time, no she, no time, no she. 저는 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 아시죠? 정크입니다. 그지 같은 놈. 노태현 씨의 제 이름이 네. 정크가 지어진 거잖아요. 라이브에서 따왔죠. T.O.B. 정크를 모셔놓고 아, 네. 오늘 영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볼 영화는요. 네. 최근에 개봉한 작품이잖아요. 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아, 그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네. 아, 요거를 패러디한 배트맨 vs 슈퍼맨 섹시 히어로즈의 탄생입니다. 감독이 참 이름이 정겨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이네. 성도 브라운이야. 근데 아바타 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아바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바타가 아닌 것 같아. 아~ 한번 검색해볼까? 아~ This ain't 아바타. XXX니까 그냥 포르노네. 어쨌든간 요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일지 뭐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포스터도 이게 굉장히 와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오네요. 원더우먼을 패러디한 것으로 한 여성이 그쵸. 보이고 포이즌 아이비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머리가 붉은색이고 초록색이 옷인 거 보니까 가운데는 할리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캐드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슈퍼걸이 있네요. 근데 슈퍼걸 코스튬은 가슴에 마크가 이미 그리고 S자가 아니라 X자네 X자. 그렇네요. 저런 디테일까지.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보고 왔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말고 보고 왔죠. 두 개를 비교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비싸 보이는데. 장화 같은. 아, 나름 또 재현을 잘했네, 코스튬을. You're kidding, right? 뭐야? 총을 쐈어? 뭐?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That was President Luther introducing the creature which became known as Bizarro. 이 사람까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왜? 출연할 것 같아. I can give you what no earth woman could. I could bear your children, children that would rule galaxies. Prospect of continuing on the Kryptonian line is intriguing. Oh yes. 아, 시작부터 중요한 겁니다. 번식 활동이란 거는 아니, 그렇죠. 저 친구는 혼자 남았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시킬 그 의무가 있어요. 이거 방송 못 나가겠대 이거. 아이고. 이거 진짜 에러구나. 이거 진짜 에러네 이거. 안돼. 뭐 하는 거야? 수술하신 것 같은데. 아 수술이요? 네. 그냥 가짜 아니에요? 가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방송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봐봐, 개요 봐봐, 개요 SF 액션이라고 돼 있어. 아까 전에 분명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황 설명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 우리 상황 설명을 이걸 하면은 방송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둘이 안겨 있죠? 네, 여성분이 앉아 있네. 네. 남성분은 서 있고, 여성분은 앉아 있어. 에어 의자라고 해야 되나? 자꾸 눈이 자꾸 가네요. 아이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달라. 아니요 나한테 없는 거야? 식생이 다르다 식생이. 아니 모양이 변했어. 응? 마음의 모양이 변했어. 만들기 같은 거 봐보지. 만들기야? 끝났어. 아 드디어. Really? Hey. 아 이 정도면은 뭐야? 이렇게까지 지금 해놓고. 결혼 안 한 거죠 지금? 뭐야 뭐 무슨 소리야 이게? 실컷 해놓고서 이게 안 했다는 건가? 챕터가 넘어갔어. 아 이 배트맨도 고개를 못 돌리는 구조로 돼 있네. 아 할리퀸이 나왔어. 브루스 웨인이 사업이 망했나 보다. 시험도 안 자라고 나온 거 보니까. 할리 퀸. 시작하는 건가요, 다시? 원하는 게 뭐야?
그런 일이 없을까. 남자들이 후보구만. 딱 보니까. 아이고. 까까까까까. 아. 아유.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이제 또 아이고. 아이고. 거칠게 앉으셨네. 대가를 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저분이 대가를 받는. 뱀트맨 땀 흘리나 봐. 배트맨 좀 마크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 아니. 붙이다 말아서 거기다 코에 붙은 건 뭐야, 저. 언제 끝나? 지금 두 번에 10만은. 봐봐, 두 번에 10만은 26분이 흘러가고 있어, 지금. 아까 여자가 다섯 명 있었는데 지금 두 명으로 이만큼이면. 아, 진짜 딱 10번씩 할 수도 있어. 되게 의무적이다, 배트맨. 아, 끝났다. 아, 길었다. 30분짜리 지금. 거봐, 내가 앵커 얘기했잖아. 필요 없는 사람들 안 나올 리가 없어 여기에. 후레쉬. 이거. 후레쉬. 아, 보이스 레인 라쳤다고 한 게 이건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앵커. 이 영화가 망했다, 힘써. 누가 봐도 물총이었어. 마스카라 보인다. I should have stopped him. And I'd want someone there to stop me from destroying everything I've worked to build. You really think this is gonna break him, don't you? Yes. 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조커가 로이스를 죽였으니까 이제 얘가 미쳐 날뛸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배트맨밖에 없다. 일단 얘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 하, 여기서 상상력 발휘한 나도 진짜 미친놈이 진짜. 얼마 내고 받았다고? 응? 얼마 내고 받았다고 이거? 나 2,500원 주고 받았어. 하, 컵밥 하나 사 먹겠다 사실. 크립토나이트로 만든 연기. 아. 아, 설명해주네. 설명해주면 못 쓰잖아. 친절도 하여라. 모를까봐. 이 내용이 배트맨 슈퍼맨 나와요? 매우 비슷한 연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건 그 영화를 보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고편만 가지고 막 만든 거기 때문에. 어, 맞다. 아니, 저 포스터 다른데 많이? 성형수술을 하셨나 봐요. 어휴, 귀골이 장대해. 어휴, 헐크야, 헐크. 쫄았네, 지금 쫄았어. 지금 슈퍼맨보다도 더 커. 더 커. 어. 봐봐. 어. 키도 엄청 크고. 아, 뭐야 이거 또? 영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뽀뽀해 뽀뽀해 그런가? 뭐야? 끝났어. 내 2,500원. 혹시 쿠키 있나 이거? 이 영화는 이러냐? 쿠키 있으면 더 대박이겠다. 나한테 왜 이래? 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봤어. 뭐야 그래서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로이스 레인을 조커가 납치를 해서 죽였는데 이제 그거를 그동안 딴 세상에 있다가 몰랐던 슈퍼맨이 돌아와서 알게 되면 난리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배트맨이 난 이걸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지구를 파괴하는 걸 놔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슈퍼맨 왈 로이스를 죽였기 때문에 조커를 내가 죽여야겠다
근데 네가 왜 조커를 봐주고 있냐? 어. 그랬더니 이제 배트맨 왈, 난 네가 널 지키는 거다. 어. 어, 그러면서 더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찰나에 어, 원더우먼이 나타나서 어. 너네 싸우지 마라. 너네는 다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뽀뽀 쪽쪽. 어. 그러면서 평화로운. 그러면 죽은 거잖아 그러면. 로이스 레인만 죽은 거예요. 그 정보를 캐내는 과정에서 배트맨과 그 사람을 은근하고 슈퍼맨은 돌아오기 전에 로이스 레인이 뭐 납치했는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은근하고 있었던 거고 렉스 루터는 조커한테 이제 그거 관련해서 로이스 레인을 납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협박당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 은근한 거고 조커는 이제 데리고 가서 은근 따윈 관심 없이 캐드먼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 짓거리다 그냥 로이스 레인 죽인 거고. 와, 이걸로 영화를 만들 수 있어? 이건 영화가 아니지. 이걸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이거 수입사 어디야 이거 진짜. 이건 아 이거 욕할 수밖에 없다. 아니 개새끼들 이거 영화라고. 영화점 리뷰. 아니 무슨 별 세 개야 거짓말쟁이들.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건 건가? 벤스 댓글이 지금 별점 10개 재미있는 가정용 호랑영화 명절날 부모님 형제자매 보면서 아참은 즐거움이 2배 아이디 새침 붙고 내가... 죽여버린다 너 찾는다 너. 자 한주평 한주평 해야 되는데 한주평을 해주세요. 블록버스터급 어. 어, 슈퍼초 울트라 걔 어. 호러 명작이 왔다. 벗지 않고도 영화가 섹시할 수 있다. 정말 말이 없다. 패러디 혁명이 시작됐대. 혁명이 어딨어? 혁명이야. 이 봐봐. 서두도 없고. 결론도 없고. 어? 그리고 사건의 전개, 뭐 긴장감 뭐 이런 건 전혀 볼 수 없이 영화편이 나왔어요. 혁명입니까? 안 혁명입니까? 혁명입니다. 이거는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 네. 어, 뭐 혹시 뭐 해외에 어, 뭔가 이렇게 코스튬의 성문화를 보고 싶다 아,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인종의 다름과 의학기술에 대한 의문 그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요. 네, 충분히 한번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본 눈 삽니다. 그럼 안녕. ADBC